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가 기도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나고나부 섬에 잘 다녀왔습니다. 제가 이곳을 가면서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?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. 이 마음으로 갔습니다.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제가 혹시 말씀이 있나요? 여호수아 1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.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건데 저한테 주신 그 마음이 그 땅을 가서 그 땅을 봐라. 여호수아 때 그 모세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을 보내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땅을 가서 네가 볼 것을 한번 보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무엇을 받는지 말을 해라.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. 그 땅에 가가지고 첫날 밤에 제가 밤에 한 2시 반에 일어나서 잠을 못 이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. 네가 밟는 땅을 나한테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. 이 말씀이 비단 저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라이프 교회한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는데 그 펑펑 쏟아지는 물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 땅에는 물이 없어요. 제일 한 게 생명에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. 근데 물이 없어요. 근데 있는 물도 그러니까 소금물이에요, 거의. 소금물이고 이 소금물 안에도 엄청난 질병이 많아요. 그래서 수도꼭지에도 세겹의 물로 이렇게 해서 저희 그 갔던 데는 그나마 그 물을 퍼다가 누면 쓰는 곳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. 너는 펑펑 쓰는 물이 있지 않니? 근데 그 땅에는 그 물도 없단다. 그리고 영적으로도 비폐한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. 그러시면서 너희들은 예배하고 그 거룩을 알지 않느냐? 물 펑펑 쓰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쓰지 않니? 그 물줄기를 우리들이 펑펑 쓰는 것을 좀 아끼고 글로 흘러보내면 안 되겠니?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샤워하는 데도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이 영적인 풍요함을 그 땅에도 흘려보내지 않으려라는 말씀을 저한테 허락하셨습니다.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귀한 그 땅을 품고 지속적인 함께 살려내는 영적인 우리의 이 물꼬를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